저놈의 개? 개가 어딨어?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? 네 마리야? 애기랑? 미친겠다 진짜로. 대형견 세 마리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? 왜 이렇게 많이 키워요? 애기를 쌍둥이 낳았는데? 아 마당, 아 마당 있으면은 괜찮네. 어 집이 좀 크겠네 마당 있으면은. 어 시끄럽게 짖는 것만 아니면 좀 괜찮겠다 애들 잘 때. 서혜정이? 그렇긴 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애기가 좀 크면은 주인이라는 걸 딱 인식을 시켜줘야지. 그건 그런 것 같아. 그러니까 어릴 때 집에서 동물을 키우면 애들이 동물도 되게 좋아하고 동물에 대한 이런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지. 어? 도사견이랑 산책을 갔다가 진돗개가 달려들어서 합의금만 150불 줬다고요? 근데 진돗개가 먼저 달려들었다며. 근데 상대방 개가 달려들었는데 왜 물어줘요? 아 도사견 무조건 입막 해야 돼요? 아 입막에 목줄 안 했어요 진돗개? 뭐야? 야 그럼 진돗개가 잘못한 거잖아요. 너무 저 덤팅이 쉬운 거 아니에요? 무섭겠다. 얼마나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거. 그치? 나도 예전에 키우던 비숑 애기가 갑자기 집에 오신 아주머니를 물어가지고 다리를 깡 물었어. 그 청바지 긴 거를 입고 있었겠는데 이렇게 아! 이렇게 소리를 내시르시다 깜짝 놀랐어. 한 번 알무던 애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었어. 깜짝 놀랐어. 그래서 내가 병원비 내드렸지. 깜짝 놀랐다. 비숑도 개는 개니까 나 그래서 아 아무리 착해도 울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. 그래서 집에 사람이 오면은 입을 막고 있거나 아니면 가둬놓거나 막 그렇게 했었거든 계속 그 뒤로는. 그래서 근데 조그매 사이즈도 그니까 안 통하더라. 그러니까 셰퍼트 도사견 케인코로서 너무 무서운 애들만 키우는 거 아니에요? 말티즈 안 죽은 게 용한데? 알라사 시켜야 된대요. 그렇지 방역도 좀 확실하지. 그러니까 맨날 무는 개는 사람 무는 개는 알라사 시켜야 돼. 왜냐면은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. 저 죽으면 어떡해. 나 너 무는 개는 잘못됐다고 생각해.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? 우리 집 개가 말티즈랑 비숑이 있었어요. 말티즈도 작잖아. 근데 그 말티즈가 성깔이 되게 더러워 걔는.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물고 나만 가족만 무는 거야 그 새끼는 또. 그러니까 만만한 새끼만 무는 거지 만만한 애들만. 나랑 이 가족들이 안으려 그러면 물러 그러고 다른 모르는 사람들은 못 물어 무서워서. 걔한테 물려봤자 솔직히 아프지도 않아. 조금 해가지고 2kg밖에 안 돼. 그러니까 내가 발로 뻥 차지 그때는 너 열받으니까. 나도 가만히 두지 않아. 근데 쇽 안 고쳐지더라? 사람이 사는 건 사람이 먼저지. 그렇지 그렇지. 본성 나오네. 무는 개는 절대 가만히 두지 않지. 예쁜 건 예쁜 건데 공격을 하는 동물은 필요 없어. 폭력적이고 공격하는 동물은 싫어. 진짜 커다란 개들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. 입마개만 해도 차라리 난 것 같아. 입마개를 하면 어쨌든 못 물잖아 개는. 설령 목줄이 없다고 하더라도. 근데 난 커다란 개 뉴스에서 막 사람 물고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무서워 진짜. 그래도 항상 조심하세요. 애기가 있어서 보디가드님 집에. 큰 개는 진짜 항상 항상 조심해야 돼. 절대로.